하나님 자녀는 두렵지 않아요. 큐티하니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 그리고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별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 떼가 나와 모든 땅에 퍼졌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정갈처럼 쏘는 독을 갖고 있었는데 땅의 모든 풀과 나무는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 요한 아저씨, 여기서 뭐하고 계셨어요? 혼자 브이로그 찍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큐티와 하니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희를요? 아직도 해주실 이야기가 남은 거예요? 또 무서운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죠. 겨우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우려고 온 거랍니다.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켜요? 어떡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그럴까요? 제가 어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네.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깊은 구덩이에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글쎄 메뚜기, 그냥 메뚜기도 아니고 무서운 독을 가진 메뚜기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어떡해. 나 메뚜기 진짜 싫어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하지만 걱정 말아요. 이 메뚜기 떼는 하나님의 자녀는 해칠 수 없어요. 정말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군요. 정말 멋져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로 믿음이 더 굳건해진 것 같나요? 네네.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담대함이 생긴 것 같아요. 좋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이 요한 아저씨가 응원할게요. 네네, 요한 아저씨. 하니야, 오늘 하루도 승리! 큐티야, 너도 승리! 큐티하니 친구들, 우리 모두 승리해요! 승리! 승리!